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RNA사에서 오신 제이미 베이츠 씨 방에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제이미 베이츠 씨는 방금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예? 공항 가는 저희 호텔 리무진을 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무님실인데요. 빨리 수출 계약금 보고하라는데요. 개발과 놈들 동태가 어때? 네, 지금 전부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토 그놈은 아예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캐, 이강토 그놈 눈치 하나 빠르군. 네? 아니, 어차피 이제 회사 나올 일 없을 테니까 그거 미리 알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 예! 아, 이제 전무님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내가 왜? 아, 개발과 놈들 사표 한꺼번에 수리하시려면 바빠지시지 않겠습니까? 박 실장. 예. 그거 지금 유머라고 한 거지. 안 웃깁니까? 웃겨.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크린에 무슨 볼일이 또 나왔나요? 저에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오해하셔도 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부서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희 부서는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저를 오해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회사만큼은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태어난 고향의 들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무실이지? 예. 아. 과장님, 지금 당장 전무실로 올라오시려는데요. 이강토 씨가 걱정됩니다. 아, 고대리, 팩스 좀 받아. 자, 아, 전무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저 이거 미국 RNA 본사에서 팩스가 오는데요. 응? 혜원 씨. 괜찮으세요? 그럼요. 괜찮죠. 왜요? 제가 안 괜찮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저 사실은 지금 무지하게 지각했거든요. 먼저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봐 이강토 씨, 회사가 당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무실 분위기 알 거 아니야 당신?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RNA 계약 것만 성사 안 됐으면 심할 썩 감이야, 알아? 심할 썩.
계약 성사됐습니까? 아니 정말 계약 성사됐습니까? 그렇다니까. 본사에서 팩스가 왔는데 여기 팩스에 자네한테 편지가 있어. 고맙다고. 뭐 계약은 잘 된 것 같구만. 판매 실적이 좋으면은 우리와 독점 계약을 하겠답니다, 전무님. 아, 그거야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봐야 할지. 하여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전무님. 아, 나가봐. 이강투 씨. 예. 다음부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저... 묻어둘 얘기라면은 묻어둡시다. 예, 과장님. 이강투 씨, 내가 말했던가요? 무슨 말씀? 이강투 씨, 매력 있어요? 퇴근 시간도 됐는데 퇴근해. 예. 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퇴근해. 예.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아, 예, 퇴근해. 퇴근해서 다시는 출근할 생각하지 마라. 전무님. 퇴근하라니까. 전무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이강토 이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자, 나갑시다. 네. 자, 이아두씨. 네. 그 팩스 꼭 오늘 보내야 돼? 바야가 내일 아침에 미국 본사에 도착할 텐데 미리 고맙다는 팩스는 넣어야죠. 나상무님이 하는 회식이니까 늦지 말고 와. 금방 뒤따라가겠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이강토씨? 어? 네? 오늘은 마음껏 한잔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만나자. 나도 시간 맞춰 나가려고 사무실에 남아 있는 거야. 그래, 이따 보자. 어, 홍현주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그래. 아직 퇴근 안 했어? 예, 팩스 좀 보낼 게 있어서요. 여보세요? 어, 디자인실이죠? 홍현주 팀장 좀 부탁합니다. 아, 이놈의 팀장 그만 부를 수 없나? 어, 괜찮으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바쁜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오른쪽 발목이라 운전을 못 하시는데 할 수 없죠. 내키지 않으면 그만둬도 돼요. 아닙니다. 제 실수였는데요,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왕복 30분이면 될 거예요.
걸으실만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걸을만 해요. 아! 아! 찾기 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괜찮아요. 하루 좀 쉬면 나을 거예요.